역대급으로 늙은 사신 중한 명. 쭈글쭈글한 얼굴과 구부러진 등이 특징이다. 전쟁 중에도 쓰러진 시체를 확인사살하는 정도로 묘사된다. 사카오네 사이조라는 이름에서 사카오네는 루콘과 변두리의 어느 동네 이름이다. 동부 루콘과 76지구의 사카오네. 그 동네는 바로 영왕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던 미미야기가 오랜 세월 토착신으로 지켜오던 동네. 하필 13번대 고참대장 주시로가 그 동네의 토착신에게 몸을 바쳤고 초대호정 13대의 대장 역시 그 동네 출신이었다. 주시로는 차치하더라도 마찬가지 최하급 루콘가인 남부 루콘가 78지구 이누즈리 출신의 루키아가 현 13번대 대장이 된 것도 모종의 운명일까? 사카오네의 토착신 미미야기와는 어떤 떡밥이 있는가? 익살 광대라는 뜻의 일본어 사이조는 과연 어떤 의미로 지어진 이름인가? 만화 원작에서 공개되었었던 디자인 중 1인. 하얀 얼굴과 손, 그리고 빨간색 페인트 칠을 한 얼굴. 엄청난 거구이며 강한 힘과 백타 능력을 구사한다. 사패장 안에 입은 귀족풍의 의상에서 지옥과 관련된 5대 귀족으로 유추한 적도 있지만 아직까진 근거가 없다. 젠조지라는 이름은 기타 규슈시의 불교 사찰의 이름이고 하필이면 불교적 이름을 사용하는 크로츠지 마유리와 개짜스러운 비주얼까지 가장 유사한 상황. 소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죄인. 만화 원작 시점까지 대장직을 유지한 초대호정 인물 중 1인. 최강의 사신이라 불려오던 이 당시 이미 자라키 켄파치에게 당한 가슴팍의 흉터가 있다. 문호 하나를 예시로 들어서 다른 초대 대장들의 별명과 이름 역시 나중에 떡밥 회수가 될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야치루라는 별명은 팔천류라는 뜻으로 천하의 모든 유파와 검의 흐름을 손에 넣었다고 하여 만들어진 별명. 그리고 최강의 사신에게 붙여지는 칭호 켄파치는 검의 야치루라는 의미인 켄파치류에서 따온 칭호. 원작 시점에서 알려진 이름은 우노하나 레츠. 레츠라는 이름 역시 켄파치의 한자를 한 글자로 어그러뜨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만든 이름. 블리치라는 만화가 이렇게 치밀하다 보니 20년 만에 공개된 초대호정 13대의 이름 역시 칭호나 별명을 통해 많은 것을 숨긴 이름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상황. 11번대 상징화 토플의 꽃말은 싸움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라는 의미도 있다. 부대 상징화는 천년 전에 정해둔 것일지도 모른다. 특이하게도 청록색 눈동자, 긴 머리가 특징인 남성. 고상한 장갑이나 사카 때문에 쿠치키 가문이 대대로 맡아오던 6번대의 선대로 추측하는 것이 대세였으나 10번대로 밝혀졌다. 그래도 귀족 출신일 거란 예상이 남아서인지 5대 귀족 중 지옥과 관련된 마지막 가문으로 예상되는 의견도 남아있다. 오토가와, 즉 왕도천이라는 성이 그 가설의 보탬이 되기도 한다. 전쟁 중에는 갓을 벗고 표정도 살벌하게 돌변한다는 것이 그나마 특징. 금니발, 철근 모양 참백도가 특징인 초대 9번 대장. 안경이나 가운 때문에 초대 기술개발국 역할을 하던 기관의 국장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사이코킬러 이미지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전투씬을 보면 철근 참백도는 직공개일 확률이 99%.
캐릭터의 흉터 하나도 괜히 그리지 않는 블리치에서 왼쪽 눈위의 번개 모양 흉터는 언제 누구에게 생긴 흉터인가? 왜 금니가 입술에 붙어 있는가? 이노우에, 네리엘, 랑기쿠에 이어 초대 오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카토리바츠 운사이. 창 모양의 참백도로 인하여 야도마루 리사, 마다라메 이카쿠와의 관계성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뜬금없지만 작년 말 Q&A를 통해 신호와 이카쿠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마다라메 이카쿠가 귀족 출신이라는 답변이 올라왔다. 그로 인해서 기등하니 초대 8번 대장이 쓰던 참백도이며 그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참백도가 아니냐는 가설까지 생겨난다. 이름이 카토리바츠 운사이 혹은 카토리바츠 운사이 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이름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한 줄로 붙어 있어서 더 미스테리해진 상황. 먼저 별명이 바츠 운사이일 경우 바람의 검신, 히무라 켄신의 별명인 바토사이, 즉 칼을 뽑는 발도술이 극한까지 연마했다 해서 붙은 칭호. 발도제에서 발도제의 일본 발음이 바토사이인데 사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사의 별명을 지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한다. 그래서 바토사이, 즉 발도제에서 칼도자를 구루문자로 바꾼 바룬제, 즉 바추운사이가 구름을 뽑아내는 바룬을 극한으로 연마했다는 별명이라면 구름을 뽑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기상을 조절하는 참백도의 능력을 바탕으로 지어진 별명일지 모른다. 결국 바룬제의 카토리일지 카토리바츠 운사이일지 이름부터가 미궁 속에 빠져있는 인물. 모피, 두건, 검은 장갑, 수염, 마른 체격, 특이한 참백도와 특징인 7번대 대장. 지난 영상에서 코마무라 가문이라고 추측했었고 7번대라는 추가 정보가 나와주었지만 아쉽게도 이름에서 삐끗한 상황. 하지만 7번대 대장의 성, 시교는 잡을 집, 행할 행, 즉 집행. 이것은 실제 성이 아니고 죄가 많아 축생도에 떨어졌던 코마무라 일족의 이름을 가리기 위한 가짜 성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본명은 코마무라 노부츠나. 노부츠나라는 이름은 일본 검술 역사상 최고의 실력자의 실명과도 같다. 거기다 장갑으로 숨긴 손 모양이 발톱이 있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는 모양도 마치 맹수 같다. 코마무라가 인간화를 했을 때도 손등에 털이 가득했다는 점. 수염이나 장갑, 갈비뼈에서 오히려 단계 승리와 더 닮았다는 점. 두건인지 바라클라바인지 큰 천 아래에 이마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는데 늑대에서 인간으로 변할 때 생긴 흉터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초대오정은 모두 죄가 많은 사신들이라는 설정에서 코마무라 일족도 충분히 초대오정에 어울리는 상황. 거기다 코마무라의 심장을 추룹했던 큰할아버지가 묘하게 노부츠나와 닮은 느낌. 초대오정들의 근황이 가장 궁금한 현재. 노부츠나의 경우 유아바의 침략에 맞서 인간화 술법을 사용했고 전쟁 이후 늑대가 되어 칩거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유아바 일당과 전투했던 자신 그리고 코마무라. 7번대 대장이었던 자신 그리고 코마무라. 결국 늑대가 되어버린 자신과 코마무라.